친구들 안녕! 카타 언니야. 리본 언니야. 수주 언니예요. 언니들 이제 곧 2021년이고 마지막이 돌아오네요. 22년은?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곧 새해가 밝아요. 너무 신나요. 나도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카타 언니처럼 더 언니가 될 수 있어요. 저도요. 나이 먹어서 이제 더 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커터 언니는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언니들 저는 이제 나이 먹기 싫어요. 너무 배가 불러요. 아 너무 속상해. 언니는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군요. 네. 맞아. 아 너무 우울해요. 그럼 우리 나이 먹은 기념으로 게임할까요? 그래요 언니 고마워요. 우리 재밌는 게임에서 네, 우리 커터 언니 기분 좋게 해서.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게임하려면 우리 친구들 언니들과 함께 종이를 준비했어요. 에이퍼. 네, 에이퍼. 이 종이를 언니 두머리에다 붙인 다음에 그림 그리는 퀴즈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리본 언니 급한 우리 리본 언니가 그림을 그리면 내가 무슨 그림인지 맞춰야 돼요. 네. 언니가 제일 잘 맞춰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그리고 저기 아 언니가 주주 언니도 그려야 돼. 맞아. 주주 언니가 무슨 그림인지를 그려야 돼. 네. 자 시작할게요. 네. 한 개씩 그리는 거 알죠? 네. 됐어요. 자서 됐어요. 아쉬워. 친구들 어떤 걸 완성이 될까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네. 자, 리본 언니가 그린 그림은 바로 어때요? 짜잔. 아 오징어. 커트 언니가 그린 그림은 바로 짜잔! 오, 그래도 오징어랑 비슷하죠? 네. 주주 언니가 그린 그림. 짜잔! 뭐지? 와. 비슷하지 않아요? 언니 어떻게 이 오징어가 이게 비슷해요? 오징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갔어요. 뒷모습, 뒷모습. 해석이 잘이네요. 자, 또 다시 한 개 할까요? 네, 네, 좋아요. 재밌어요. 네. 할게요. 네. 너무 많이 그렸어, 한 번에. 갈게요. 했어요. 언니가 그린 그림은 짜잔 이거예요. 뭐죠? 보여주세요. 트리. 어 크리스마스 트리. 자 커트 언니가 그린 거 짜잔. 뭐죠? 뭐예요? 어 모르겠어요. 그냥 탑 같아요. 탑. 뭔가 내려와요. 자 리본 언니가 그린 그림은 짜잔. 뭐냐면 케이크. 와. 와 언니 이렇게 트리가
이상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케이크 됐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그림이 그려졌어요.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마음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늘 한결같으세요. 근데 언니들 아까부터 저쪽에 어떤 언니가 계속 우리 게임하는 거 보고 있어요. 어? 언니? 어떤 언니지? 깜빡했네요. 미안해요. 제가 새로운 언니를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언니 빨리 들어오세요. 직접 보고 왔어요. 언니 너무 반가워요. 우리 반가워요.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 우리 언니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궁금했죠? 저는 허허 하하 언니예요. 와 우리 하하 언니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우리가 게임도 즐겁게 했는데 이 언니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와 우리 하하 언니까지 왔으니까 우리 이제 네 명이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럼 더 재밌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맨날 하하 언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만드신 대로 우리 재밌게 놀면 되잖아요. 아니 언니 이제 제가 조금 슬프지만 그래도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이제 커트 언니하고 주주 언니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다른 동네로 이사 가요.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이제 하하 언니가 리본 언니랑 더 재밌고 신나게 놀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하 언니가 새로 와서 좋았는데 커트 언니랑 주주 언니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니 너무 슬퍼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니까요. 와 우리 리본 언니 정말 씩씩하네요. 한 살 더 먹으니까 더 씩씩해지는 건가요? 내년에는 우리 주주 언니랑 커트 언니는 다른 동네 가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지만 우리 리본 언니와 우리 하하 언니는 더 신나고 재밌게 우리 친구들을 만나줄 거예요. 그런 더 즐겁고 재미난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내년엔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주주 언니도 인사 한번 할까요? 친구들 잘 지내요. 언니는 다른 데로 가지만 나중에 반갑게 인사해요. 네, 그럼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할까요? 네. 네, 우리 친구 모두들 새해 복 많이